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누구나가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단련시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테스팅하고 단련시키는 중요한 인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아직 눈이 녹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녹지 않은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를 열심히 눈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좋지요. 예예. 건강이 뭐 좋아지는 아이, 느낌. 아 그렇습니까? 예예. 아이 좋아지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여사님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땅바닥이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단련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신의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많은 회원들이 발바닥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어있는 얼음 위에서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얼음 위에서 맨발로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많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얼음 위에서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인내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정신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녹아서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황토길은 비록 바닥이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맨발로 걷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노후에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발전시키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땅바닥을 맨발로 걷고 있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맨발 걷기 실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